주요 단신입니다. 감리교 전국여교역자협의회가 성추행과 금권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전준구 목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여교역자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 목사가 가는 곳마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고 고소고발 과정에서 전 목사 스스로 부적절한 성관계와 간음을 고백했다며 전 목사의 사퇴와 면직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13일 신길교회에서 신앙의 자녀 대입기 운동을 위한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장신대 박상진 교수, 서울신대 송규훈 교수가 참석해 교회 성장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비전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파인텍 개신교 대책위가 13일 저녁 7시 파인텍 굴뚝농성 1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대책위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파인텍 투쟁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파인텍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탄원하고 책임자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기도회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실업인회가 내달 7일 금란교회에서 비전클릭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1:1 멘토링 교육 과정을 통해 예비 창업생, 취업 준비생이 필요한 기본 역량을 교육할 예정입니다.